안녕하세요. 산골 자연농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 뜰 안에 이렇게 와 잎이 올라오는 모습이 너무 예쁘죠? 와 나물로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이 삼백초를 나물로 먹는다 소리를 못 들어서 이거를 똑 따서 이렇게 보면 진한 그 뭐 한약 냄새 그런 우리 건강한 향이 나는 것으로 뿌리도 하얀색이고 지금 잎이 이렇게 초록초록하지만서도 꽃이 필 때쯤이면 꽃이 피는 끝 대공 끝의 두세 장이 하얀색으로 변하고 꽃이 하얀색으로 피는 세 가지가 흰색이라고 하여 삼백초라고 하지요. 이 삼백초라는 약초. 삼백초 닭숙집을 하는 곳도 있고 요 삼백초가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것이라고 하죠. 고혈압, 당뇨에도 도움이 되는 삼백초. 삼백초 뿌리를 술을 담궈서 마시기도 하는 것이지요. 뿌리를 지금 채취하면 마디마디에 하얀색으로 잔털이 나 있으면서 와 이렇게 초록초록 잎이 나오는 모습도 너무 예쁘지만서도 꽃이 필 때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삼백초를 키우는데 뿌리로 번식하는 곳으로 이렇게 한번 심어두면 해마다 뿌리가 번식하는 것이랍니다. 지금 잎을 나물로 먹을 수 있을까? 이 잎을 채취하여 말렸다가 차로 마시기도 하는데 지금보다는 꽃이 필 때쯤에 잎줄기가 효능이 더 좋은 것이라고 하지요. 삼백초. 삼백초. 잎을 뜯어서 쌈을 싸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나물로 먹는다는 얘기가 없어서 이거 나물로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삼백초 잎줄기 말린 것입니다. 이것을 차로 달여서 마실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꽃이 필 무렵 꽃부분과 전초 지상부의 전초를 말린 것이지요. 지상부의 전초 말린 것을 넣고 이렇게 물과 함께 달여주는 것이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에 20-30분 정도 더 달여주면 삼백초 차가 되는 것입니다. 삼백초 차를 달여서 끓기 시작하네요. 불로 20-30분 정도 달여주면 되는 것이랍니다. 삼백초 꽃이 필 무렵 지난해 말려놓은 것이지요. 지상부의 전초를 말린 것이랍니다. 꽃도 함께 말려준 것이지요. 그것을 차로 달인 것입니다. 올해 새순이 올라오는 아주 연한 잎사귀입니다. 요거 향이 너무 좋아요. 삼백초 전에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신선이 산에 오르다가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노송에 기대어 쉬고 있는데 바람결에 향긋한 풀냄새가 날아와서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짐을 느꼈다고 하지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 새하얀 잎사귀 석장을 달고 풀리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을 보고 이 풀이 어지러움증과 통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백초라고 불렀다고 하는 이야기. 꽃, 잎, 줄기, 뿌리 모두 약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버릴 것이 없는 식물로 여러 가지 영양이 풍부한 것으로 어쩌면 진시황이 그토록 찾던 식물 삼백초가 아닌가 하는 얘기도 전해지지요. 천성초, 민간에서 삼백초를
천성초라고 하는 것으로 하늘이 내려준 천성의 성품으로 치유하는 힘이라고 하지요. 민간요법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뱀에게 물렸을 때 입을 찧어 바르기도 하고 모기에 물려 가려울 때 이 입, 입을 짓지어 문지르기도 하는 것이랍니다. 칫솔과 치약이 없던 시절에는 통증이 발생하면 말린 300초 입을 소금물에 적셔 아픈 곳에 끼우고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300초는 수목통, 오로백, 천성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으로 항사, 꽃가루 미세먼지로 답답함이 느껴질 때 꽉 막혔던 세상과 단절된 같은 기분이 들 때 차로 달여 마시면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지요. 담금주나 차로 마시고 300초와 삽추뿌리를 함께 달여서 마시면 황색 포도상 균은 콜레라 균이 매우 싫어하는 것으로 여름에 활용하면 아주 좋은 것이라고 하지요. 평소 음식을 짜게 먹는다면 이 300초 차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고요. 또 평소에 잘 맞던 반지가 아침이면 유난히 꽉 재이는 느낌이 들 때도 300초 차를 추천한다고요.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육류를 섭취 후 300초 차를 마시면 300초 안에 좋지 않은 것들이 분해되어 내보내어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각종 플라보노이드, 캐르세린, 캐르시트륨 등이 풍부한 것으로 칼륨, 인, 미네랄이 풍부한 300초라고 합니다. 혈액순환, 항암작용이 뛰어난 300초, 고혈압, 당뇨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지요. 어디 차를 한번 마셔볼까요? 건강이 느껴지는 플레음이 나는 차입니다. 여름에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중독 예방도 되고 또한 육류를 섭취했을 때 나쁜 성분을 분해하여 내보내는 것이라고 하니요. 현대인들에게 딱 맞는 차인 것 같죠? 육식을 좋아하고 외식을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딱 맞을 듯한 300초 차입니다. 오늘은 300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